1조 원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 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강정마을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처음 마련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주민설명회. 추진이 확정된 25개 사업 가운데 국방부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설명을 듣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등 설명회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들이라며 설명회 일정을 다시 잡으라는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수가 더 많네요. 어떻게 공무원 그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한 겁니까? 분야별 사업 가운데는 농업 분야 지원 계획에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2023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사업은 부지 확보조차 안 된 상황. 주민들은 감귤류 가공시설인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인지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 가공공장이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전체적인 과일을 농산물을 수집해다가 공장을 하는 거지. 또 전체 사업 예산이 1조 원에 이른다며 제주도가 홍보에만 주력할 뿐 각 사업들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향후 방안도 어느 정도의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첫 설명회부터 주민들의 공감 얻기에 실패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지난 10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